오늘은 착한 의사가 돼서 환자를 한번 치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정이입이 돼야 잘 살릴 수 있을 거니까 브링징으로 가자. 근육생검이 뭐냐면 조직을 떼가지고 요거 분석한다 이 뜻입니다. 혈전증 양성, 이거 혈액이 굳는다는 뜻입니다. 혈액이 돌아다니다 굳어가지고 응어리진다 이 말이에요. 야 1! 야 환자 죽는다 잠깐만. 아, 또 환자 보낸다 환자 간다. 2% 안돼! 안 돼! 거의 다 나왔는데, 아! 93%까지 가는데, 뭐! 잠깐만, 더 가보자. 안 되겠다. 도저히 나 지금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. 작정하고 간다, 나 진짜. 어? 뭐야, 이거? 면역력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. 이제 브링징의 면역 체계가 부활을 받아 평소보다 더 많은 백혈구를 좋았어. 95%야! 조금만 더 참으면 돼. 제발! 살리고 싶습니다. 제발! 꼭 살리고 싶어요. 제발! 98%, 99%! 질병의 증상으로부터 벗어났대. 100%? 어! 환자는 9개월간의 치료 끝에 완치. 파킨슨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신경 생체 시스템의 붕괴 속도를 늦췄고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시간을 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제가 진짜 처음에 환자 한두 번 죽었을 때 그냥 포기할까 싶었는데 결국 끝내 해가지고 살렸습니다. 여러분들 야!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브링 의사입니다. 닥터 브링. 지난 시간에 환자의 생명을 결국 살리긴 했으나 정말 어렵게 힘겹게 살렸죠. 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좀 더 위중한 환자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난 시간에 인턴십이었는데 이번엔 진단 척척 박사. 일단은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여성 캐릭터를 할 거기 때문에 부순이. 부순이에서 오늘 성별 여자로 갈게. 난이도는 보통. 개비겨. 자 오늘 목표는 부순이가 죽기 전에 질병 12개를 진단하래요. 와 이거 진짜 빡세다. 질병을 진단해내기만 하면 치료는 비용의 소모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져? 요번에 치료는 알아서 된대. 진단만 하면 돼. 가자. 자 일단 지금 건강상태 74%네요 별로 좋진 않네요. 와 전반적으로 다 안 좋네. 진단 12개 나올만하다. 자 일단 포인트 획득. 혈액에서 샘플 채취. 야, 적혈구 샘플이 돈을 얼마 안 주는 것 같아. 자 첫 번째 진단 한번 해봅시다. 가장 기본적인 진단. 일단 근육 쪽에 가서 그래 요거부터 보자. 칼륨 결핍증이 있으면 근육이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진단해볼게. 대사지표 검사. 좋았어. 첫 번째 기본적인 검사부터. 싼 거부터 하자고. 여기에 포인트 많이 들어왔어. 진단 또 들어갈게요. 자 피부 발진 쪽으로 보면은 광과민성 질환? 아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자외선 테스팅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해볼게요. 그 다음에 골반 통증도 있다고 하니까 자궁경부암 혹시 이런 거 혹시 모르니까 미리 검사할게요. 진단 시작. 오케이. 제발 뭐라도 하나 걸려라. 치료는 자동으로 된다 그랬으니까 진단만 나오면 돼. 어? 광과민성. 오 UV 테스팅 양성이 있다는 뜻이고 음성이 없다는 뜻이니까 좋았어. 이거 치료 자동으로 들어가겠지. 나이스 게임 꿀띠. 자궁경부암도 있대. 오케이. 어쨌든 간에 하나 발견했죠. 확실히 지난번에 산전수전 다 겪었더니만 확실히 이게 진단하는 눈이 생긴 것 같아. 만성 기침? 이건 폐 쪽으로 간다.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게요. 폐렴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. 아 이거 나름 비싸네. 엑스레이 주제. 자 호흡기 모아주고. 어? 흉부 엑스선. 천식이 있네. 천식이랑 유육종증도 있어. 오케이 어쨌든 진단했기 때문에 두 개 진단했죠 지금? 나이스. 오 포인트 엄청 들어와 지금. 진단 들어간다. 좋았어. 지금 포인트 많이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이 중요합니다. 피부 발진 한번 더 볼게요. 면역기관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볼까? 루푸스 감별 진단. 이거 12포인트 나왔는데 한번 보자. 그래. 오케이 나이스. 세 개나 진단 들어가고 있어. 저 밝혀줘라. 오케이! 고콜레스테롤 발견. 협심증까지 발견. 나이스다. 협심증 이거 진짜 위험한데. 심장에 피가 안 가가지고 나중에 심장 멈춥니다. 큰일 나요. 야 이제 보자. 다섯 개만 더 진단하면 된다. 자 진단 제발 나와라. 아 폐색전증 음성이야. 아 요거는 실패했다. 진단 실패. 루푸스 감별. 오! 야 이거 비싼 포인트였는데 다행히 루푸스 감별해냈습니다. 나이스다. 야 확실히 이게 경험이 중요한 거야. 응급실 갔어. 괜찮습니다.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응급실 가긴 했는데 이제 몇 개만 더 진단해내면 돼요. 쫄지마 여러분들. 이거 살립니다. 뼈 쪽으로 한번 볼까? 골수생검? 간다. 진단 시작. 그리고 2포인트 남았지? 야 기다려봐. 포인트 더 모으고 난 다음에. 자 포인트 들어오세요. 어 뭐야 두 개 더! 만성 스트레스 거식증까지 있네. 오케이 진단 완료. 두 개만 더 진단하면 돼요. 골수생검 저기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. 와 이거 박진감 넘친다. 이게 뭐라고 이렇게 박진감 넘치냐. 9포인트지? 아 골수생검 음성이야. 큰일 났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단이 하나하나 정말 중요합니다. 생명 수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0%대이기 때문에 위급해요. 자 그러면 반사신경 상실. 이거는 뇌 쪽으로 한번 볼까? 우리 뇌 쪽으로 너무 안 봤어. 아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경계 검사 한번 해주고 폐스캔 한번 찍자. 찍어! 오케이 됐어. 자 1포인트 남았습니다. 여기서 진단 나와야 돼요. 아 그럼 위험할 수가 있어. 지금 32%야. 아 음성이야. 큰일 났다 이거. 진단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전에 환자 죽을 수 있어요. 오! 패시티! 파킨슨병! 오케이 진단 나머지 한 개 남았습니다. 자 지금 6포인트 있지? 진단 한 개 뭘까? 다리 붓기는 혈액하고 관련 있겠지? 초음파 검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들어가고 이게 근데 안 나올 수가 있어. 간단한 검사기 때문에 제발 나와라. 환자 살려야 됩니다. 36%예요 지금. 제발 요거 검사 결과만 하나 걸려라. 제발 진단 내려야 됩니다. 신경계 다 죽고 있죠 지금. 포인트 획득. 나왔다 결과 나온다. 어? 야스!
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실력이 늘었네. 자, 진단 척척 박사. 와, 성공했네요. 이 정도 되면은 뭐 웬만한 환자는 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데, 그래도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. 생명 앞에서 절대 자만하면 안 돼. 의사로서 실습, 여러 과목을 실습하고 그다음에 진단 척척 박사로 수업을 마쳤기 때문에 레지던트 의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 가기 전에 거기서 수련을 하는 겁니다. 수련의. 가자. 지금까지 연습한 걸 여기서 마스터한 게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. 이번에는 무조건 치료할 거기 때문에 감정을 담아서 브롱인. 난이도는 그래도 브롱이니까 쉬움으로 가자. 나 무조건 살리고 싶거든. 진짜로. 갈게요. 보자. 목표 볼게. 200일 이내에 8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래요. 브롱이는 몸이 약간 불편함을 겪고 있고 전체적인 건강 수치가 계속해서 악화. 와, 이런 게 더 까다로워. 역시 님들 까다롭네요. 이건 진단이 중요합니다. 갈게. 살려드릴게. 와, 지금 봐봐. 전반적으로 좀 뭔가 좀 떨어져 있긴 하네. 자, 일단 혈액순환이랑 신경 쪽이 좀 안 좋긴 한 것 같거든. 자, 기본적인 혈압 검사부터 먼저 할게요. 일단 생체 리듬을 봐야 되니까 혈압 측정 있네. 요거 한번 해주고. 잠깐만, 이건 뭐야? 부하 심전도. 심전도도 한번 찍어보고 봐야 되겠다.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. 좋았어. 소화 쪽에 포인트 있더라고. 야, 확실히 쉬운 날에다가 포인트가 더 들어오는 것 같긴 하네. 오! 고혈압 바로 나왔어. 진단 깽꼴띠급. 약 줄 수 있나? 혈압약, 이뇨제. 좋았어, 처방. 자, 첫 번째 진단에서 고혈압 치료는 하고 있고요. 근력 저하, 몸떨림, 뇌검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뇌전도 검사 한번 해볼까? 요거 좀 들어가지고. 아,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 치료보다 진단 검사가 200일 이내로 돼야 되기 때문에. 떴다! 오! 만성 스트레스! 아, 님들 좀 쉬세요. 아무리 깨부리 TV가 재밌어도 그렇지 좀 쉬면서 봐. 아까 만성 스트레스, 이거는 스트레스 관리요법. 4원. 좋았어, 요거 해주고. 자, 첫 번째 치료 한 케이스입니다. 7개만 더 치료하면 돼요, 진단하고. 자, 아직 생명력 수치는 78% 괜찮습니다. 어쨌든 근데 200일 넘으면 끝나기 때문에 200일 이내로 지금 빨리 검사를 해야 돼. 목통도 있네, 이 양반. 배도 아픈가 봐. 나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 님들도 배가 아프신가 봐요. 예, 곧 치료해드립니다. 뭐야? 아, 대사지표 검사 아무것도 안 나왔어.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야? 님들 음식은 잘 먹나 보네요, 제대로. 자, 그래서 한번 목통을 봐야 되니까 대장내시경 한번 갈게. 시작. 대장내시경 뭐 나와야 돼. 와, 이것도 꽝이야? 아, 변비도 없으시네. 아,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, 저는 쉬운 난이도 하면 포인트가 막 생길 줄 알았거든요? 그렇지도 않네. 나 두 개밖에 치료 못했어, 지금. 아, 씨, 벌써 90일 차인데. 오케이, 떴다. 자외선 테스팅. 오케이, 한 개 질병. 오케이, 불면증까지. 나이스, 두 개나 진단 내렸어요. 저렴한 거부터 일단 치료를 할까? 처방 뭐 얼마 안 걸리겠지. 23일이니까 싼 거 가고, 이거는 15일이니까 6포인트. 오케이, 요거로 가자. 요거 일단 돈 모아서 가고. 수면검사에서 뭐 나왔으면 좋겠다, 제발. 오케이, 만성피로 떴다. 만성피로도 치료할 수 있네. 요건 휴식만 하면 되잖아. 와, 근데 왜 이렇게 비싸. 아, 안 되겠네. 이것도 포인트 모아야 된다. 지금 진단은 지금 몇 개 했는데 지금 치료를 못 하고 있네, 돈이 비싸가지고. 내가 시간 얼마 안 남은 반이 지나갔네요. 102일입니다. 104일. 와, 시간 너무 빨리 가! 오케이, 나왔다. 고환암, 혈액응고 두 개나 떴어. 치료만 잘하면 돼. 대변검사를 해야 될까? 아, 3포인트도 지금 아까운데. 복부 CT 한번 찍어봐. 찍자, 그래. 아, 비싼 건데 포인트 좀 많이 썼다. 자, 세 개만 더 치료하면 돼요. 복부 CT에서 뭐 나와야 돼. 안에 꽝 되면 이거 큰일 나. 복부 CT 제발 뭐 나와라. 따뚱. 응급실 갔다. 와우. 와, 복부 CT 꽝! 큰일 났다. 자, 지금 그렇다면 일단 치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일단 처방 들어가고요. 이게 지금부터 집중 치료 들어간다. 할 수 있다. 고환 적출하고 피로. 아, 그럼 한 개만 더 진단하면 되는데 지금. 잠깐만, 이거 볼게. 고환적출이 5일 걸리지. 11포인트 지금 해야 돼. 아, 늦었다. 아, 고환적출 11일. 야, 시간 너무 빨리 가. 아, 고환적출. 아, 시간만 더 있으면 돼. 시간만. 아, 치료 들어가는데 이거 시간 계산 잘못했다. 아, 시간 계산 미스였어. 저거 두 개만 치료하면 끝나는 건데. 요번엔 꼭 살릴게요, 님들. 또. 오케이, 만성피로 한 개 걸렸고. 오케이, 두 개 다 걸렸어. 오, 좋았어. 지금 진단 다 내렸거든요. 치료만 하면 돼. 보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나이스! 여러분들, 제가 다 치료해드릴게요. 지금 진단 내렸거든? 뭐가 문제냐면, 일단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으십니다, 님들. 피가 굳는단 말이지. 잘못하면 혈관 막혀요. 큰일 나요. 그 다음에 안타깝게 고환암 걸리셨습니다. 제가 치료해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. 치료는 적출술이야. 고자라니. 자, 그리고 뇌 쪽에 문제가 있는데, 만성 스트레스. 아, 스트레스 풀 때는 뭐다? 갬블링 TV.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이제 치료만 남았습니다. 가자! 야, 이거 진단 잘 내렸어. 아, 좀 마음이 편안하네. 자, 남은 기간이 99일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부터 요런 거 33일짜리 요런 거 해주고요, 처방. 그리고 요거 30일짜리 요런 거 스트레스 요법 해주고요. 무조건 비싼 치료 할 필요가 없어요. 200일 안에만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. 오케이, 응급실 가네요. 아, 지금 응급실 갔는데 괜찮아. 치료하면 돼. 해줄 수 있어. 신경계 지금 가위 마탱이 갔는데 치료만 잘해주면 됩니다. 치료해드릴게. 걱정하지 마. 고환 적출술 해야 되나? 아, 잠깐만. 이건 최후로 10일 걸리니까 요거 3 해주고. 이것도 5포인트.
해주고 치료 파바바박 들어가고 있어요.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치료해주면 돼. 4포인트면 뭐 되는 거 있나? 4포인트 되네. 4일짜리 해주고 지금 모아야 될 게 우리는 2포인트 11포인트 13 총 13 14 14포인트만 모으면 됩니다. 살릴 수 있어요. 14포인트만 모으면 돼. 프로기님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나 다 치료해줄게. 조금만 버텨요. 남은 기간 77일. 오래 걸리는 거부터 해야 되니까 잠깐만 얼마나 오래 걸리지 이거? 25일이니까 5일짜리 해주고 17일 남았으니까 이거 처방해주고 자 이제 남은 거 한 개 고환 적출술 11포인트만 모으면 돼. 9포인트만 모으면 돼. 오케이 치료 들어간다. 살릴 수 있다! 생체 시스템 붕괴 괜찮습니다. 생명의 수치 아주 유지 잘 되고 있어요. 53% 좀 빨리 줄로 들고 있긴 한데 고환만 적출하면 돼. 중요한 건 고환이다. 일단 좀 뗄게. 좀 뗄게요 님들. 뗐어? 뗐고 자 고환만 적출하면 되죠? 끝났다 이제 님들 자유로우시세요. 고환 적출 완료! 예스! 우리 프롱이 살렸다. 살렸다 예스! 전 여러분들을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다음부터는 아마 악마편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. 바이러스를 침투시키자. 브링뽕 가서